네, 오늘 뉴스 키워드 배터리네요. 포스코 이야기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경남 양산시의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죠. 고체 전해질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건데요.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서 뭐 무게, 부피, 화재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이 전기차 주행 거리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개발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서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게 이 전고체 전지기도 합니다. 이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꼽고 전고체 전지용 소재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이 뉴스 속에서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난제들이 많다. 이 부분도 고체 전해질 아니겠습니까? 네, 미래의 핵심 뭐 소재,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포스코 그룹이 도전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포스코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 2차 전지, 뭐 전기차 관련된 부품 이런 부분들로 좀 전환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주주총회에서도 그런 것을 좀 확인시켜줬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포스코 이제 포스코라 불러야 될지 포스코 홀딩스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포스코 자체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 좋았고 올해도 이러한 호실적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뭐 아주 강한 상승을 이끌진 못하지만 하락을 상당히 제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한 3, 4개월 흐름을 보신다면 크게 빠지지도 않고 또 반대로 크게 오르지도 않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은 시황만 상당히 좋아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제 수요는 이제 반등세로 이제 진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비수기고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성수기로 갔기 때문에 산업재 자체가 철강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한 60, 70% 이상은 외부에서 어떤 산업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겨울이 이제 지나갔다는 부분들이 좀 철강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원재료 상승은 뭐 조금 제품 가격에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좀 끌고 가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2차 고체 관련해서도 고체 전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꿈의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거리 주행 거리를 상당히 늘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체 전지 쪽인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크진 않고요. 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안정적인 매출 나오고 있고 또 그 전기차 부품 모터코어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코 그룹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조선, 이제는 건설까지도 뭐 철강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주택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좀 정부 주도의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선 섹터는 이미 턴어라운드 국면에 놓여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배를 그 도크라고 그러죠. 배를 만드는 곳. 이것이 지금 풀로 가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사들의 실적 자체는 뭐 하반기에나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철강은 그전에 계속 쓰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스코 같은 기업들의 실적을 동반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차가 차를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생산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산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그 전방, 뭐 후방 산업의 안정화가 포스코의 또 실적을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라면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신다라면 조금 이제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세 저기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가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기관 쪽에서 약간 매수만 좀 더 받쳐준다라면 안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